함께하는 신개념 토크 콘서트 승승장구.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너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멋지게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국민 엄마 그리고 국민 아빠 고두심 씨, 백일섭 씨 반갑습니다. 아, 저희 프로그램은요 나오신 분들께서 직접 자기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누구십니까? 저요? 네. 연기자 고두심입니다. 아, 네. 아글 씨, 백일섭입니다. 아, 야, 두 분을 모시니까요, 정말 저희들의 부모님을 모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애인 모시는 기분은 아니고요. 아, 애인, 자신 있으세요? 부모님? 네. 엄마, 잘 계셨어요? 네. 잘 계셨어요, 엄마? 네, 잘 있었어요. 네. 야. 아빠는 잘 계셨어요? 그럼. 네. 고두심 씨는 우리 김승우 씨하고 예전에 네. 엄마 아들로 나오셨었죠? 네, 그렇죠. 네. 영화. 아, 영화에서. 네. 그때랑 지금이랑 어때요? 많이 나이 들었죠? 아니, 승우 씨. 그렇죠. 아니, 그때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아, 뭐야.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이에요. 아, 저는요, 네네. 우리 백일섭 아버님께 약간 서운한 게 있어요. 네. 아니, 왜요? 예전에 방송에서 함께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함께 출연한 네. 적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예전에 이 얼굴이었으면 데뷔를 못했다. 아~ 정말? 못생겼다 그랬었어요. 대놓고? 네, 대놓고. 아니, 아버지 아. 기억하세요? 근데 많이 예뻐졌어. 근데 거기 좀 탈을 냈던가? 아니, 안 됐지. 거기는 될 게 없어. 그 목관이나 멜게 끄덕이 없네. 목욕, 목욕 깨끗이. 네, 우영 씨랑 아이돌 가수예요. 가수예요. 네, 가수예요. 아, 죄송합니다. 엄마, 엄마. 엄마 혹시 소녀시대 아세요? 아니, 그냥 소녀시대 그 타이틀은 아는데. 네, 거기 있는 애. 거기 속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너무 비슷하게 인형같이 예쁘니까 누가 누군지는 그걸 모르겠어. 아, 어머니 그 중에 좀 작은 인형이에요. 요즘은 아세요? 요즘들은 얼굴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우리 때하고 너무 틀려요. 맞아, 맞아. 이거 뭐 어떤 세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슷비슷한 인형들이야. 아, 저는 22살입니다. 22살? 네. 네. 큰일 났다. 너무 어려. 네? 우리 아들 주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 아빠, 혹시 그 2PM은 아세요? 2PM? 네? 2PM이라는 가수 아세요? 2PM은? 어? 아세요? 저 친구가 거기 있는 친구예요. 근데 막 비슷비슷한 놈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2PM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네. 춤추는 거 우리가 보고 보면은 네. 다 비슷비슷해. 뭐 보다 보면 지나가 버리고. 제롱 한번 제롱 제롱. 2PM 저희가 말이죠. 2PM 제롱 춤추고요. 요런 춤 추고요. 요런 춤 추고요. 요런 춤.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 근데 보면은 뭐 춤들이 다 그 최신형 거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네. 결국 나중에 하다 보면 개다리춤이 나오다. 결국은 할 게 없으면 개다리춤이 나와. 그래 인정력은 항상 개다리. 정통춤이죠. 자 어쨌든 두 분께서 오랜만에 그 KBS 주말 드라마 결혼해 주세요에서 부부 재결합을 해주셨어요.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좋죠. 푸근하고 얼마나 푸근하게 생겼어요. 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죠. 너무 고집이 세셔가지고. 아이고 누가 누구 소리만 누가 보면. 네. 네. 우리 고 여사가 네.
참 수더분하고 좋아요. 네. 네. 말도 없고 네. 그냥. 말 없기는 이 양반이 말이 없어. 그냥 단답형. 네, 아니 뭐 와 가 뭐 이렇게. 어 그래요? 시크나마. 굉장히 사석에선 재밌으신데. 아 네. 젊은 층한테는 그러는구나. 아. 여기만 해도 조금 늙었다고 생각이 되나 보다. 아니 약간 이제 조금 들어가면은 아. 조금.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백일섭 고두심 씨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헤쳐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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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 프로에서 또 쉽게 뵐 수 없는 두 분이라서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네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시간이죠. 네. 아주 다양한 시선 우리 빨리 물어. 아. 저희가 네. 사실 우리 게스트분들 나올 때마다 앙 요거를 꼭 부탁드리거든요. 네. 근데 정말 오늘은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정말 실례가 되지만 앙 요거 한번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앙! 함께 함께! 우리 빨리 물어 그럼. 두 분이 앙 하십니다. 앙! 이렇게 너무 귀여워. 재밌다. 한번 더 해. 네. 네. 하나, 둘, 셋! 앙! 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뭔들 말을 모르겠네요. 정말 이 프로그램 별걸 다 시키네. 한 번 더 하겠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이었어요. 아, 네. 확실히 익혀놓고 가야 되니까. 앙! 이렇게 태연 씨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작! 네, 임영선님, 백일섭 씨, 소녀시대 중 누가 가장 좋나요? 혹시 소녀시대 모르시나요? 유지연님, 고두심 씨, 소싯적 미모로 돌아간다면 우영이를 반하게 할 자신 있으세요? 김영광님, 고두심 씨, 여자 대통령 역할이 무척 잘 어울리시던데 어떻게 대통령 연기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민성님, 백일섭 아저씨, 초콜릿 볶음 만들 생각 없으세요? 자, 김영석님, 한때 유행했던 잘려서 정말 고두심! 김민지님, 20년만 젊었다면 로맨스 연기 함께하고 싶은 후배가 있나요? 김근호님, 국민 배우 고두심 씨. 고두심 씨는 성격도 고두심? 와. 자, 최현미님, 고두심님께 묻습니다. 국민 어머니이신데 설마 김치 담그실 줄은 아시죠? 이창준님, 백일섭 씨, 네. 입 좀 열고 말해주세요. 네. 어쩜 그렇게 입을 안 열고 얘기하시는지. 신기합니다. 네네. 자 박동규님, 연기하시면서 상대 배우 때문에 두근거리는 적 혹시 있으신가요? 김나나님, 두 분의 인생에서 여기가 차지한 기준 몇 퍼센트인가요? 몇 퍼센트 몇 개 했나요? 몇 개 하셨나요? 18개. 옆에서 숨이다 가쁘다. 근데 두 분 보시기에 태연 씨가 지금 18개를 질문을 성공을 했어요. 네. 그 우영 씨가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것 같아요. 오. 이겨야겠네요. 아니야. 이겼을 것 같아. 아, 진짜요? 잘해질 것 같아. 야. 파이팅! 예. 자, 시작! 네, 이미애님, 백일섭 씨, 진짜 대추나무에 사랑이 걸리던가요? 네, 성시윤님, 두 분 혹시 방부제 드시나요? 어쩜 이렇게 안 늙고 그대로세요? 김지영님, 백일섭 선생님, 아내분과 고두심 선생님 중에 누가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대답해주세요. 권하영님, 두심 누나, 백일섭 씨와 이순재 씨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되겠다. 권정호님, 백일섭 선생님, 네, 죄송한데 몸무게가, 허리 사이즈도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정인철님, 일섭이 아저씨, 홍도야, 울지 마라. 아, 그리씨, 오빠가 있다. 이 노래는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김희성님, 고두심 누나, 어디 가서 누나 소리 들으면 솔직히 기분 좋으시죠? 전유경님, 백일섭 아저씨, 이제 국민 아빠가 아니라 국민 할아버지로 넘어가셔야 하지 않나요? 김홍진님, 우리 아빠 외모가 유동근 씨에서 백일섭님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오세라님, 백일섭 씨에게 큰 고민한 우르르르. 네. 김은희, 전 고두심 씨의 이 모습에 딱 보는 성격이 너무 좋습니다. 실제 어느, 이런 성격 맞나요? 18개 했습니다. 18개! 0점이네요. 그러면은 선택을 네.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다 같이 줘, 둘이. 아, 그게 다 같이 해줄게. 다 열심히 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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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희 둘이 그러면 네. 김민지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20년만 젊었다면 로맨스 연기를 함께 하고 싶은 후배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 아, 약간 하셔가지고 손지섭. 오. 이유. 멋있어요.